안녕하세요. 버플 마늘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낚시 유튜브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얼굴을 안 내밀고 촬영을 하다가 이렇게 막상 얼굴을 내밀고 하니까 굉장히 좀 쑥스러운데요. 오늘 잘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다름이 아닌 많은 카라반 오너분들이 고민 중에 하나인 카라반 냄새 제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제품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사실 그게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 양도 아주 작고 그리고 그 냄새를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많은 현지 분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이번에 간단하게 저희가 한번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클로락스 같은 거를 쓰시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콜락스 냄새에 약간 알레르기 반응도 일으키고 그리고 그 냄새를 딱히 좋아하지를 않아서 이렇게 될 수 있으면 냄새가 많이 나지 않고 그러면서도 곰팡이 냄새나 그런 거 물때 같은 거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번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간단하게 재료 소개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암모니아 냄새를 잡아주는 암모니아 클리너이고요. 무색 같은 걸 사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할 수 있는 게 약간 노란빛을 띄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이시는 거는 패브릭 소프트너. 다들 집에 하나씩 가지고 계신데요. 이거는 집에서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아무거나 사용을 하셔도 무관할 듯 합니다. 자, 여기 제품은 파인솔이라고 많은 분들이 주방 오븐 같은 거 청소하실 때도 사용을 하시는데요. 두 가지 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나는 솔방울 향이 나는 거하고 레몬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레몬 향이 나는 걸 좋아해서 레몬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베이킹소다. 베이킹소다의 뭐 효능은 다들 많이들 아시기 때문에 딱히 설명을 안 해드려도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물통하고 계란컵, 그리고 믹스할 수 있는 스틱 이렇게 필요합니다. 사실 물통은 2갤런짜리가 필요한데 이거는 1갤런짜리예요. 근데 나중에 물을 두 번 섞을 거니까 두 통을 사용을 할 거니까 집에 있는 게 만약에 2갤런짜리가 있으면 더 좋으실 듯합니다. 모든 제품들은 1:1:1:1 비율로 할 겁니다. 먼저 베이킹소다, 8온스, 아마 1컵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1컵, 파인솔, 패브릭 소프트너도 한 컵, 8온스를 같이 섞어줍니다. 암모니아 클리너. 똑같이 1:1:1 비율로 섞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약간 미지근한 물로 넣어서 다 섞어줄 거예요. 자, 일단 미지근한 물을 모든 재료가 잘 풀리도록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베이킹소다가 잘 녹도록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이 1리터짜리 통밖에 되지가 않아서 일단 여기다 하나를 믹스해서 여기 이 통에다가 넣고 또 물을 한 통을 더 받아서 넣어줄 예정입니다. 이렇게 잘 믹스되고 잘 풀어진 물을 여기다가 그리고 여기다가 또 1리터의 물을 더 받아서 원갤런 네, 죄송합니다. 원갤런입니다. 원리터가 아니고 자 여기 이렇게 원갤런의 물을 총 2갤런의 물을 같이 섞어주시면 됩니다. 양이 꽤 되는데요. 이제 이거를 잘 섞은 물을 모든 카라반 배수관 수도꼭지 그런 데다가 다 부어주면 됩니다. 냄새가 아주 좋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믹스했던 물들을 싱크대에는 4분의 1 정도 말하세요. 아, 안 튀게 주세요. 자, 이렇게 4분의 1 정도 싱크대에다가 넣어주고요. 또 4분의 1 정도는 여기 사용하시는 모든 하수구나 하수관이나 배수관 쪽에다가 이렇게 부어주시면 됩니다. 자, 화장실에도 변기통에도 이렇게 부어줍니다. 다음 카라반 여행까지 그냥 그대로 놓아두시면 됩니다. 여기서 간단한 팁 하나 더. 지금 공기 중에도 이제 특히 한국 음식 같은 경우에는 김치 냄새나 뭐 찌개 냄새들 그런 게 많이 공기 중에 떠다닐 수 있는데요. 이게 계속 사용할 때는 사실 크게 냄새가 안 나지만 이렇게 파킹을 해둔 상태에서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한 달에 두 번 정도 운영을 하시면은 사실 냄새가 안에서 많이 비기도 하는데요. 그거를 없애주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시중에 많은 고양이 무례가 나와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시면 그걸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향이 약간 다른 걸 원하시면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여기 보시면은 라벤더 향을 했는데요. 일단 이 모래를 이런 플라스틱 통 여기다가 부어줍니다. 이렇게 부어서 조금 차게 해주실 이렇게 한 3분의 1 정도 이 정도 한 다음에요. 이거를 뚜껑을 덮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덮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놓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이게 스펀지 같은 역할을 해서 이렇게 공기 중에 떠다니는 모든 잡내 같은 거 그런 걸 다 잡아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여행 시에는 이걸 다시 뚜껑을 잡아서 밀폐한 상태에서 다시 또 보관하셨다가 뭐 냄새가 안 나시면은 뭐 다시 또 바꾸시거나 교체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애드해서 또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바쁠 TV였습니다.